이번 영상은 평소보다 더 건강하고 빛나는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는 영상을 기록해봤어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스킨케어 브랜드인 설화수의 철학과 스타세럼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윤조 에센스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자음단이 든 윤조 에센스는 젊은 피부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요소인 영양, 생기, 투명, 탄력, 자생력을 동시에 케어해 불균형한 피부를 힘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피부뿐만이 아닌 내 삶의 지표로 삼고 평소보다 좀 더 균형 잡히고 소확행 가득한 하루를 보내볼까요? 다섯 가지 젊음의 지표 중 영양 부분은 우리 몸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균형 잡힌 음식과 이너뷰티에 빗대었어요. 평소에 챙겨 먹기 힘든 영양소는 이렇게 이너뷰티 제품을 통해 섭취하는 편이에요. 자주 먹을 수 있게 내 입맛에 맞는 재료들을 섞으면 더 손이 자주 가겠죠? 오늘만큼은 잠시 커피는 멀리하고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차나 시원한 쑥 미숫가루 라떼를 마시면서 건강과 맛 둘 다 챙기려고요. 연유 대신 꿀, 아이스크림 대신 얼음. 이렇게 차가운 쑥 미숫가루와 전병까지 곁들이면 간식 대용으로 정말 좋아요. 생기. 이 요소는 윤조 에센스의 아주 촉촉하고 글로우한 느낌을 수분을 잔뜩 머금은 피부 표현과 글리터를 사용한 반짝거리는 메이크업으로 표현했어요. 전 보통 스타세럼은 아주 듬뿍 발라주는 편인데요. 수분감은 넘치지만 묽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이라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아주 좋은 제형이에요. 빼먹지 않고 목까지 꼼꼼히 관리해주고요. 전체적으로 화려하거나 과하진 않지만 자연스러운 색감과 촉촉한 표현들이 조화를 이루는 생기 넘치는 메이크업입니다. 핑크빛의 메이크업 밸런서로 피부를 한층 밝게 만들어준 뒤 브라이트닝 쿠션으로 투명하고 생기있게 표현했어요. 맑은 느낌을 더하기 위해 코랄 리퀴드 블러셔를 톡톡 얹고 맑은 코랄 립 위에 반짝거리는 글로스도 듬뿍 얹었어요. 다음 요소인 투명은 룩북으로 나타내봤는데요. 스타세럼의 투명하고 글로우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튀는 컬러보단 잔잔한 컬러들의 제품으로 룩을 완성했어요. 상의는 살결이 살짝 비치는 시스루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아래는 따뜻한 베이지 색감의 긴 린넨 치마를 매치해봤어요.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에코백을 들었는데요. 확실히 차분한 컬러들에 발랄한 민트색이 더해지니 전체적인 무드가 더 생기있어 보이더라고요. 반짝이는 실버 목걸이 두 개를 레이어해주고 따뜻한 우드 계열의 귀걸이까지 더해 룩을 완성시켜봤어요. 탄력은 단순히 제품이나 이너뷰티만으로는 절대 완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얼굴 피부뿐만이 아닌 우리 몸의 탄력과 체력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습관이에요. 필라테스는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속근육을 잡고 몸매 라인을 잡아주는데 최고인 운동이에요. 요즘같이 날씨 좋고 미세먼지만 없다면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섯 가지 젊음의 지표 중 마지막 요소는 바로 스스로 살길을 찾아 살아나가는 능력이나 힘을 뜻하는 자생력인데요. 스타세럼이 우리 피부를 스스로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것처럼 저도 스스로 원동력을 얻기 위해 행복하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봤어요. 역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반신욕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글리터가 들어간 베스밤을 넣고 몸을 푹 담궈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어줬어요. 또 다른 방법은 평소에 캔들, 디퓨저, 아로마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향들을 가까이 하면 가장 쉽지만 가장 빠르게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스타세럼은 3천여 가지의 한방원료 중 엄선한 5가지로 완성한 자음단이 함유되어 있는 확실한 안티에이징 제품인데요. 이 제품으로 나이트 스킨케어까지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젊음의 지표를 나만의 방식대로 풀어 하루를 보냈더니 확실히 내면과 외면 다 최적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